저 제 노래가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오. 여기는 막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너 우리 거기를 우리 약간 이렇게 하래요. 헤어지자 약간 막 이렇게 하라고 몇 가지 좀 해줘봐요. 저희가 들어도 어떤 게 좋은지. 좋아. 한번 불러줘 보세요. 몇 가지를. 저희가 몇 가지 아니 원래 서인영 씨 버전. 저는 원래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 헤어지자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세게 부르고.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또 딴 사람은 앞에를 약간 연약하게 우리 헤어지자. 이게 좋은데. 이게 좀 이런 거 하고. 또. 야, 요거 좋은데. 개인적인 취향. 어떤 사람은 우리를 또 뒤로 약간 우리 할 때 우리 헤어지자. 이것도 좋은데. 저는 첫 번째 이것도 게 좋은데요. 하고, 또 이러고 또 어떤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이렇게 또 그건 아니고 두 번째 게 괜찮다. 두 번째 게 제가 볼 때 좀 섞어봐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하고 헤어지자면 두 번째로 한번 헤어질 게 좋아. 아니 프로듀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프로듀서 말이긴 해요. 어쨌든 그 곡을 자기가 생각한 이제까지 사랑의 내용으로 쓴 거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내용으로. 잠깐 보여주셨는데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이게 배우들이 가끔 OST 참여해서 지금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해도 노래한 거예요. 이렇게 야. 해도 배우들은 대단해. 이걸 만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너무 만지나 보다.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만져주네. 야, 그러니까 이 새로 만든 거죠. 요즘은 너무 만지네. 노래 그거 한번 해봐요. 아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한번 해주면 돼요. 우리 헤어지자. 자, 김민선 씨가 이걸 한번 해봐요.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자니까. 우리 표정은 슬픈데요? 이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왜냐면 김희선 하면 굉장히 까칠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시키면 다 하고 되게 순박한 면이 있고 서인영 씨도 굉장히 좋아요. 김희선 씨 그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근데 임수영 씨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만의 어떤 치유법. 치유법? 자신감, 뭐 회복. 저는 청순해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 정말 큰가 보다. 정말 청순해지고 싶은. 수영 씨가 청순해지려고 연습하는 거 있어요? 오, 네. 진짜. 뭐예요? 집에서부터 연습을 해요. 혼자서요? 네, 근데 청순해지려고 연습을 한다고? 네, 집에서 연습을 해요. 청순 섹시를 연습하는 그 약간 4단계가 있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그냥 별건 아닌데, 일단 저는 집에서 꽃꽂이를 해요. 꽃꽂이를 하면 이게 의외의 여성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남자들이 섹시함을 느낀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 말씀해보세요. 꽃꽂이를 하는데 하얀색과 와이셔츠를 입고 해야 돼요. 하얀색과 와이셔츠를 입고. 사이즈 좀 큰 거? 네, 그거. 여기서 보긴 많이 봤어. 원래는 하얀색과 와이셔츠에 무슨 뭐 브런치라든지 이런 건데 거기서 약간 저 꽃꽂이를 변형시켜요. 아니, 햇살 이렇게 쫙 들어오면 집에서 하얀색과 와이셔츠 입고 귀 하나 이렇게 딱 넘겨가지고 꽃꽂이를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되게 섹시함을 느끼나 봐요. 내가 보니까 대충 이렇게 반대되는 걸 갖다 붙였네. 2단계. 2단계. 좋아요. 괜찮아. 2단계는 그것도 집에서 요리할 때. 요리할 때는 검정 색깔 민소매를 입어야 돼요. 딱 붙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 덥잖아요. 더우니까 땀이 이렇게 살짝씩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땀이 이렇게 살짝 머리를 질끈 묶어요. 그냥 이렇게 앞머리가 막 이렇게 흘러내려서 땀을 이렇게 붓게. 계획적으로 그냥 붓게 그러면서 이러면서 열심히 요리하는. 야, 선배님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런 모습 굉장히 남자들한테 어필이 청소하면서 이제 어떤 청소인? 청순하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한 거죠. 이렇게 뭔가 열심히 민소매 입고 열심히 요리하는데 그 섹시하죠. 거기에 이제 중국 요리인가 봐요. 민소매에 어떤 땀이 후두둑하면서 거기서 청순이 들어가는 거지. 굉장히 중요해요. 땀이 안 더워도 땀 좀 끼어서라도 땀 좀 나야 돼요. 그리고요. 3단계는 이제 요리했으니까 설거지. 설거지를 하면 그때는 이렇게 흰색
반팔티, 좀 헐렁한 거. 흰색 반팔티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앞